지금 정찬수 대표나 이런 분들한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취재원이에요. 그렇죠, 아니, 그렇죠. 저는, 아니, 저는 보면, 저는 그 다른 뭐, 황희석 변호사나 여러 다 변호사 하는데, 저는 올인한 사람이에요. 옛날에 그, 이재명 캠프 때에도. 대사할 때저 올인한 사람이에요, 올인. 다른 일을, 그러니까, 황희석 변호사를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이제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이제 곁가지로 이렇게 하는 거고, 저는, 옛날에부터 제가 헤어져 여기 올인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는, 제가 올인한 게 되게, 제가 왜 그러냐면 저는 라임, 옵티머스, 도이치모터 사건들 다 했어요. 김건희 그 주가조 선수 있죠? 루플이 제 의뢰인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나는 내부자란 말이에요. 내부자들. 내부자고, 그러니까 도이치모터 사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깔려고 치고, 그러니까 제가 검찰한테 공격을 많이 당해요. 견제를 많이 하지. 이재명 변호사 몸조심하라는 말도 많이 들었어요. 지금 유튜브 하바레드이 아니라 저는 저기 저 아크로비스타나 저쪽 사람들한테 굉장히 견제를 많이 당했어요. 왜냐하면 김건희 이정표가 핵심이잖아요. 권오수. 그렇죠. 내가 얘 변호인이기 때문에 내가 이익을 내면 커요. 아니 저는 도이치모터 기록이 있고 지금 최근에 열린공감이랑 정철수 PD님이랑 이종원 대표랑 이렇게 막 방송하면서 무슨 이세창, 이지우, 무슨 뭐 라임 하는 것들 있잖아요. 다 제가 취재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을 쪽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거기 멀어지는 건 나는 아쉬울 게 하나도 없어요. 당연하지. 제가 원래 저는 사람들이 때문에 종원이 형을 속이시다고 많이 하는데 제가 해줘가지고 종원이 형 알게 됐어요. 종원이 형도 그래서 서로 간에 신뢰한 게 있는 거고. 근데 지금 그런 데 있어가지고 제가 더 탐사가 저렇게 나오고 막 첼리스트권도 막 오보 때리고 막 하니까 아니 더 탐사 말고 내가 열린 뭐야 셔터바 밀어줄게. 독점으로 할게. 왜나 찐탐사야 찐탐사 말했잖아요. 찐탐사 막 얘기했으면 시사타파랑 열린공감 내가 여기 독점으로 내가 키워줄게 하던 차예요. 나 같은 사람한테도 당하는데, 응? 그런 사람을 앞세워 놓고 반지사 땅이라고 내놓고 거기서 개총수가 그렇게 막 뒤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입만 벌리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진짜 제가 아는 우리 이제 그 오래된 우리 동지분들은 한심한 거야. 볼때 너무 답답한 거야. 뭘 그래요? 많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그 사람 복이에요. 뭘 그리고 믿고? 아니 이건 이렇게 해서 계속 상대가 이제 강진구가 되고 손혜원이 되는 거면 어찌 보면 내가 보기에도 해볼만해.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몰라도. 근데 이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개국본 총수로서 내지는 한 걸로 셌을 때는 갈 길이 아니지. 그쵸, 큰 그릇을 네가 본인 본인의 입지 양명이나 그러니까 어준영한테 가서 내가 얘랑 싸우고 있다 내지는 저기 민주당 사람들한테 아 내가 저기 열린민주당 잔당 세력하고 싸우고 있다 썰을 풀수 있지. 걔네들 내가 다 잡들이하겠다. 어준영한테 가서 내가 얘랑 싸우고 있다. 걔네들 내가 다 잡들이하겠다. 걔네들 내가 다 잡들이하겠다.